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와 복각 페달 사운드 비교 특집.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언 옵타늄과 본다 이펙트 시게즈 마크 3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촬영을 하면서 오늘 오디오 오퍼를 봐주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실제로 거기서는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느냐.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듣고 있고요. 그죠. 이 룸이 울리고 그쵸? 앰프에 몸이 지금 직접 부닥치고 있는 소리를 듣는 심지어 거죠. 심지어 은총 씨는 직접 연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느낄 때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 파일로 전환이 되고 제가 다시 편집을 하면서 영상 인코딩을 거쳐서 이게 다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될 때 그리고 이 듣는 리시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TV로 보시는 분도 그쵸? 계실 거고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얼마나 느껴질지는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은총 씨가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우리도 영상이 편집이 끝나면 한 번씩 다시 보자.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느껴보자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있죠.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고 저희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 해외 사이트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촬영한 영상들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죠. 참고를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많이 놀란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던 거랑은 또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클론 센타우르 같은 경우는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체마다 다 사운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시청을 했던 컨텐츠의 사운드와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도 차이가 있다. 라고밖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고객님들이 버즈비 왔을 때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한다고 클론 오리지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오라면 이 제품이 여기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첫 편 요거 보시는 분은 이미 요 전편 2편 1편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 1편에서 저희가 소개를 이제 맞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도 이런 컨텐츠 되게 원했고 좋아했는데 이제 저희는 업체라서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대여를 해주셔서 네. 이런 컨텐츠로 저희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탑노스, 아차 아이콘, 뭐 이 KCM-OD, 그리고 센타보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게즈와 언 오타늄을 들려드릴 텐데 이 시게즈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해서 맞아요. 클론 센타우르를 1대1로 복각한 페달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시게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클론 류. 그쵸. 그냥 그 계열에 들어가는 거지, 뭐, 전설의 클론을 복각했습니다라는 멘트를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본다이는 원래 애초부터 예전부터 복각할 때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맞습니다. 넣는 브랜드고, 가장 현대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제 감각적인 그런 색깔들을 잘 넣어서 자신들만의 아이콘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넣긴 넣습니다만 아마 가장 많은 이질감을 느낄 페달일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즈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클론 센타우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클론 센타우르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페달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클론 센타우르와 가장 그래도 흡사하게 저희가 톤을 좀 잡아봤고요. 은총 씨의 연출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총 6개의 페달을 사운드를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들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팬더를 가보겠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1번 타자는 네, 언 옵타늄 네. 라이트 사이드입니다.
좋습니다. 시계죠? 네. 여기는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레벨 조금만 올려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각 브랜드마다 네. 분명히 사운드 차이가 존재하고요. 이 클론 센타우르라는 명 이펙터의 DNA를 물려받고 최대한 그 사운드에 근접하게 접근하려는 노력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마샬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이고요. 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트윈 리버브에 물려서 사운드를 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센타우르를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JCM800에 물려서 듣는 순간에 저는 만약에 제가 현역이고 한참 20대 혈기왕성하고 알바 뛰면서 음악 할 때 저는 500 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때 형님이면 기타 날 처분하시면 됐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기타를 많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어타뉴. 네. 좋습니다. 시계까지 듣고 얘기할게요. 네. 저는 사실 네. 오늘 좀 그걸 좀 아 이게 허락이 된다면 네. 만약에 한 번 더 이 기회가 있었다면 사실 이게 세팅이 이미 돼버려서 그런데 네. 제가 눈 감고 기타 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향은 네네. 무엇인지 그그 네. 그 저기 영국 그 엔더톤 네. 그 채널도 보면은 그 많이 하잖아요. 그 보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또 말이 길어지네요. 그 개인을 네, 3시까지 3시까지 한 세팅으로 뭐 지금은 그냥 네. 뭐 생각 안 하고 다 3시로 하고 일단은 네, 오리지널, 가볼게요. 오리지널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계 좀 먼저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클론 센타우르 오리지널이랑 별개로
시계즈가 마샤를 불렸을 때 사운드가 끝내주죠. 정말 좋네요. 네. 자,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아, 많은 생각이 들고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현 PD님이 뭐 느끼신 거 좀 들어보면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첫 시간에는 되게 이제 풀게인 사운드를 들어봤잖아요. 저는 이펙터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근데 다 통틀어서 게인이 높건 미들의 게인을 중간에 걸었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냥 가장 비슷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언오파뉴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게인을 많이 줬을 때는 탑누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시계즈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좋다 클론 센타우르의 냄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맛까지 가지고 있다면 냄새를 가지고 있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의 굉장히 좋은 오버드라이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는 싹 다뤄봤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좀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인데 일단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복각 페달들이 정말 다 잘 만들었다라는 네? 맞아요, 일단 맞아요, 결론을 맞아요. 내리고 싶어요.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헛소리하지 않고 우기지 않고 뭐 그런 페달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복각했다고 해가지고 기대했다. 이게 뭐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리뷰가 촬영이 안 된 페달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저희 리뷰들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즈비 채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맨날 다 좋다 하는 거야 리뷰만 하면.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건 안 합니다. 찍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이 돼야 촬영을 하고 만약에 촬영을 진행했는데 너무 별로면은 그냥 저희 내부 팀끼리 이제 말을 해서 안 이거는 안 찍겠다. 이거는 소개해드려도 별로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저희도 기분 좋은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버즈비에서 이때까지 리뷰했던 제품들이 정말 다 훌륭했다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그 뭐가 지금 오리지널 제일 비슷하냐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시계즈 페달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시계즈 페달이 정말 소리가 좋다라는 거는 다른 면으로 이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센타우르랑 안 비슷해요. 맞아요. 가장 맞아요. 비슷하지 않고 전혀 다른 계열. 그러니까 너무 먼 친척인 거죠. 아니면 이제 이미 약간 뭐 예를 들면 적통에서 나와서 피가 흐려졌는데 거기다 심지어 혼혈까지 된 그런 느낌인데도 정말 이건 잘 믹스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왜 시계즈 페달을 잘 사용하고 물론 오래 썼으니까 잘 사용하겠지만 그 제가 리뷰를 하면서 너무 좋아서 샀지만 실제로 사서 현장 투입 때 한 번도 못 쓴 페달도 많습니다. 그냥 막 혼자 쳐보고 좋아하고 그냥 다시 선반에 올려놓고 네네. 이런 페달도 네네. 많거든요. 얘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둔 애들도 있는데 시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운드를 많이 쓰고 있는 사운드인데 시계즈는 정말 좋았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는 뭐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냥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오리지널 소리를 똑같이 낼 수는 없었다가 맞아. 이번 컨텐츠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유튜브 채널 업로드되고 그 영상 봐야 할 것 같아요. 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난리 브루스를 쳐도 오리지널 소리는 안 난다. 절대 안 나요. 안 난다. 절대 안 나고 제가 전혀 다른 계열이지만 그 컴프감이 없고 헤드룸이 되게 넓고 이게 그 요즘 나오는 페달 같지 않다고 칭찬했던 페달 중에 하나가 듀얼리스트입니다. 네네. 듀얼리스트는
정말 그 컴프감이 별로 없어요. 그 막 꽁꽁거리고 막 미들에 막 쪼여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버드라이브가 이게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듀얼리스트가 왜 베스트셀러고 많이 팔리고 그 사시고 나서 대부분 다 만족감을 느끼시는 게 빈티지 페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헤드룸을 듀얼리스트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과 듀얼리스트를 붙여보면 한 방에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다른 페달들에 비해 그 컴프감이 가장 없는 페달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운드랑은 별개로.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빈티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페달들 쳐봤을 때 공통적인 게 헤드룸인데 이 헤드룸 확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복각 페달에서 이 정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누가 비슷했냐. 저는 KCM 오디를 그런 부분에서 사서 썼지만 썼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다 통합적으로 봐서 저는 아처를 아처.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처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골드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실버 소리도 워낙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처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왜 제프백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맞아요, 썼는지 원래 제프백 형님이 센타우로 쓰다가 JTM 사호의 오리지널 센타우로 조합으로 네.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가 어디 앰프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뭐 마샬이랑 상관없는 어디 앰프랑 그 센타 아처를 네, 썼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처가 가장 비슷하고 아처 페달이 우리가 예전에 정말 초창기 때 리뷰를 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극찬한 것도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처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했고 KCM 오디는 뭐 제가 쓰고 있으면 저는 뭐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굳이 이선을 조금 말씀드리면 센터보가 좀 저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센터보가 저는 이제 그 로우게인 뭐 완전 로우게인이 아니지만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코드 보이싱을 쳤을 때 가장 좀 흡사했던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솔로를 할 때 그 올라오는 특유의 하이 찌릿찌릿한 소리는 좀 과하긴 했었는데 이 전체 코드를 긁었을 때는 오 되게 느낌이 비슷했다. 뭐 저는 이 두 페달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KCM 오디는 제 거라서 말씀을 안 드렸다기보다는 뭐 제가 많이 들어봐서 느끼는 감정과 오리지널을 느끼는 감정이 또 어느 정도 갭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를 느끼고 제가 많이 들어서 많이 써봐서 일단 익숙하고 예, 그래서 제외시킨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중에서는 저는 아처가 가장 비슷했다. 예, 너무 재밌는 게 은총 씨랑 저랑 딱 반으로 갈렸단 말이에요. 지금 언급한 페달들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저희가 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콘텐츠인데 시청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딱 하나 완전히 진짜 정답입니다. 복각된 페달들이 정말 다 훌륭하다라는 거는 정말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클론 센타우로는 판타지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500, 600, 700을 주고 클론 센타우로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전 분명히. 그리고 오늘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증명을 해드리고 복각 페달로 오십시오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운드를 들어보는 순간 저조차도 설득이 됐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있고 클론 센터로 오리지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가격이 정말 아쉽죠. 이게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페달이라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단종이 되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리셀가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그 정도 가격을 감수를 한다 했을 때 후회는 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좀 저도 솔루 여러분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시간에 사실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했던 여러 가지 저의 오늘의 생각들을 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론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요 부분만 보시면 그래서 오리지널 센터로 짜인 건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다른 페달인 거고 네. 근데 전 만약에 저라면요. 저라면은 뭐 1번
첫 번째 이제 상태죠. 나는 오리지널 센터홀에 꽂혔다라는 전제라면 저라면은 그 이제 외국 사이트나 찾아보면 아니면 혹은 뭐 국내도 좀 있겠지만 상태가 좋은 것보다 외관이 좀 상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소리는 명확하게 맞아요? 난다라는 전제 최대한 상태 안 좋은 걸로 좀 그 가격을 다운시키고 다운시켜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빈티지 악기는 계속 가격이 오르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열심히 쓰다가 아 나중에 이제 아 그때 나중에 되더라도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 큰 지출을 했을 때 그때 가격 반 또 올랐어. 그러면 이유는 남기고 파셔도 되는 거. 빈티지 악기라는 거는 재산이잖아요. 네. 하나의 재산을 취하는 거니까 그럼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두 번째 안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난 차이를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페달들 버즈백 다 있거든요. 그냥 오셔서 내 기타와 물려보시고 가장 그냥 본인 기타 있죠. 여기 시연용 기타 말고 본인 기타를 들고 오셔서 이펙터랑 1대1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맞는 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이 3시간에 거쳐서 6개 페달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맞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죠. 어느 회사도 바보 같은 짓을 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거의 저희 같은 의견이기 맞아요. 때문에 오리지널과 비교하면서 그게 더 여실히 드러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따라 뭐 오리지널과 똑같이 나는 페달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오리지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주머니 사정, 개인의 취향을 그리고 개인의 악기, 개인의 음악적 성향에 따라서 6개 페달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 클론에 가려웠던 부분들이 좀 확실해지길 기대해드리고 저도 좀 해소가 많이 됐어요. 해소가 많이 돼서 클론을 선택하는 어떤 이 기준치가 명확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아니면은 혼란만 더 부추겼을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오리지널 페달을 구해서 1대1로 비교해보는 시간 반드시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